추억 콘테스트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크린샷 폴더에 있는 베스트 스크린샷을 좀 올려달라 그랬는데 꽤 많이 올려주셨어요. 자, 첫 번째 사진 모코코 삼형제라 해가지고 찍었어요. 근데 일단 노말하지만 굉장히 색깔별로 이제 깔맞추면서 일부러 이런 구도를 잡은 것 같은 이 노력상 노력 점수가 좀 큰 그런 스크린샷입니다. 자, 사진 제목은 애니츠 빵댕이라고 하셨는데 뭐 의도가 명확한 사진이죠. 그래픽카드는 5600X 3070 쓰시고 CPU 5600X 쓰시는 분이고 뭐 좋은 스크린샷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라지니스 알레고로를 찍었는데 사진에 약간 좀 함정이 있는 사진이죠. 여기 뒤에서 훔쳐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커마랑 이 모코코에다가 보라색 염색한 게 굉장히 눈에 띄고 굉장히 훌륭한 스크린샷. 이 약간 좀 작품성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그 어디 서버인지 모르겠지만 슈샤이어들이 한결같은 커마를 하고 있는 서버인데 현실적인 외모를 하고 있어요. 버서커 건빨 조합에 저랑 비슷한 커마 뭐냐 아바타 색상 염색하셨네요. 만식이라는 펫을 보유하고 있으신 버서커 유저분 스크린샷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내 것 같은데 스크린샷? 예전에 여기서 이제 베른성에서 춤췄을 때 스크린샷 아닌가 이거? 아, 조블리님이 찍었어요? 아, 그렇구나. 뭐 축하드립니다. 예. 그 소들 모여가지고 귀엽게 베른성에서 이제 카오스 던전 뒤에서 이제 사진 찍으셨네요. 이제 다음 거 스크린샷은 자신의 캐릭터를 비치 뭐라 그러죠? 비치 배드? 아, 썬베드에 눕혀가지고 스크린샷을 찍으셨네요. 자켓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스크린샷이었습니다. 이거 1등한 거 기념으로 올리신 건가요? 아, 1등이 아니라 니 혼자 했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2등, 3등이 없네. 친구가 없는 친구. 뭐 좋은 스크린샷 1등 축하드리고 좋은 스크린샷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아바타를 젖소룩으로 하셔가지고 근육질도 자랑함과 동시에 젖소의 품격까지 갖춘 디스트로이 아바타 스크린샷이네요. 셀피 모드에 이거 보통 안 하는데 자기 아이디까지 박아뒀어요. 아크라시아 돈까스 맛집 사장님 좋은 스크린샷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지? 어떻게 쿵터쿵 아일랜드에서 다른 사람한테 망치질을 성공했지? 이게 회픽이라고요? 어떻게 찍었냐 이거? 아, 이거 굉장히 신박한 스크린샷이에요. 이거 진짜 예술 점수 먹고 들어가는 스크린샷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돌아온 고향. 와, 배마 전압, 이번에 전압이죠? 이 애니치 분위기랑도 진짜 잘 어울리네 이번 전압. 자, 사이고님 거고 이번 여름 일러스트랑 동일한 구도로 사진을 찍었어요. 아, 그 여름방학 일러스트. 아, 이거랑 동일한 구도로 찍었다. 좋은 의미의 스크린샷입니다. 니나브 여기 있고 베아트리스는 못 데리고 오고 뭐 낙이랑 뭐 여기 그 니아랑 뭐 다 동일한 구도로 했네요. 얘가 실리안이야 근데? 좋은 스크린샷 감사합니다. 사이고님 스피릿하트님은 전 서버 최초 시련 돌파를 하신 건가? 아, 최단 시간 토벌 숙련 벨가노스 시련을 최단 시간 토벌했다. 아우, 축하드려요. 너무 멋있는 이거 엄청난 업적이죠. 시즌 1 최고의 나의 업적 시련 벨가 서머너 최초 클리어 펫보다 작은 나 말복 기념으로 스크린샷 올립니다. 포르페에서 아까 찍으셨구나. 샤나 사랑해. 와이프 잠시 미안해. 그 샤나는 그 킹정입니다. 샤나는 인정이에요. 와이프분께서도 인정 바로 하실 겁니다. 당당해지세요. 파이팅입니다. 김정남님 좋은 스크린샷 감사합니다. 와, 여기 어디야? 요런 스크린샷 포인트가 있었나? 토토이크 섬인 것 같은데? 본블링 아일랜드야? 와, 이거 진짜 멋있다. 거인... 이거 네가 그 울부짖는 늪지대에 그 거인 후드겨 패는 그분이시구나. 카자 왜 이렇게 없다 싶은데 없다 싶으면 누가 뚜드겨 패서 죽인 거잖아. 속삭이는 작은 섬도 진짜 좋은 스크린샷 찍는 곳이죠. 아, 이분이 찍으셨구나. 블링 아일랜드가 비주얼적으로 정말 예쁜 섬입니다. 어우, 좋아요. 정말 좋은 스크린샷 감사합니다. 좋은 스크린샷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엘리시아님 세티노의 비밀 가방 400개 기념 스크린샷. 로브스타크 몇 년치 추억이 들어가 있는. 이게 뉴비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세티노의 비밀 가방 한 개당 15시간이라도 안 나오는 날이 있었어요.
한 개당 거의 평균 시간으로 잡으면 한 8시간씩 걸리는 것 같아. 그걸 400개.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의 손길 딩기리님이 누워있고 안양동 비대님이 밑에서 기도하고 있고 뭐 하시다가 죽었나 보네요. 굉장히 구도가 좋은 사진이네요. 감사합니다. 단체로 흑우의 춤 추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파프니카 니아마을이나 이제 베른성이 정말 활기차요. 로스타크가 누가 한 명 춤추고 있으면 옆에서 춤 따라추고 커뮤니티가 너무 좋게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구경꾼들까지 너무 구도가 완벽한 스크린샷 아닌가. 너무 좋은 스크린샷 감사합니다. 누클 한 거를 기념으로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이거는 기념이 되지 않아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저도 아브레슈도 누클입니다. 검은비 평원, 이거 진짜 여기도 이제 베스트 스크린샷이죠. 사이카, 나는 인간으로 죽는가. 이것도 겁나 멋있어서 사진 다 찍어놨나 보네. RPG 하면서 좀 눈물 짜게 만드는 그런 이제 컷신 중에 하나죠. 그 페이튼의 걔 누구냐, 그 이상한 애, 그 이상한 애 샌님 한 명 있는데 걔가 이제 어벤져스 따라하면서 이제 나오는. 자, 그 언니가 날 꼬시던 날. 당신의 심장소리 나만큼 뛰고 있네요. 무기 강화 단계랑 옷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뉴비때예요. 이거는 이제 회상에서 찍은 게 아니야. 뉴비때 찍은 거야.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이런 추억의 스크린샷 너무 좋아요. 모코코 상어 머리띠. 아유 귀엽네요. 아유 겨울 이벤트 때. 이 불쌍해 보이는 표정 커마 대회가 있으면은 이분은 진짜 100점이야. 무조건 1등 우승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련한 표정을 지으면서 불쌍해 보이는 거, 머리에 새 얹어가지고 더 불쌍해 보여. 이분의 스크린샷 특징은 항상 하체나 이런 상체 쪽을 풀로 약간 가려놓으세요. 길 가다가 모코코 앉아있길래 옆에 가서 살포시 앉았습니다. 니아마을 퀘스트 밀다가 지쳐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모코코 둘. 아 귀엽다. 자, 1385 땅맵 시절 벨가 파티를 안 받아줘서 각성삼 심판자 1로 벨가 도수 처음 잡은 날. 와 밑에 있는 베템, 이게 진짜 엄청난 혈투였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약 없고 데카 한 개 남았는데 남은 피 755야 남은 시간 동안 19초. 엄청난 혈투였구만. 머리끄댕이 잡고 만져온 피의 혈투를 버린 그런 스크린샷이네. 와, 야 이거 진짜 너무 귀엽네요. 뒷모습 아 너무 잘 찍었다. 우와, 베른남부 처음 밀 때 찍은 스크린샷. 와 이거 진짜 사진 찍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 찍었다. 이거 베른남부 컷신 배경화면급 스크린샷. 아우 멋있네요. 예전 카오스 던전. 와! PTSD 씨. 와! 보기만 해도 멀미가 나네요. 론스타크 암흑기 시절 이랬던 라떼 시절이 있었다 이 녀석들아. 지금 뉴비들은 이제 니네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우리가 했다. 니네는 행복한 론스타크에서 갓겜을 즐겨라. 어둠강선 시절이었습니다. 뭐 여튼 이런 좋은 추억 스크린샷 너무 좋네요. 야, 레이드 즉시 완료권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진짜 악마의 아이템이다. 이때가 파장이 얼마나 컸나면은 제 레이드 즉시 완료권 업데이트 날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온갖 게임 시청자들이 와가지고 와 이 게임이 주관권 있는 게임이에요? 와 재밌겠다 이러면서 막 비꼬는 거 있잖아. 여기가 레이드 버튼 누르면은 바로 완료된다는 게임인가요? 이거 안녕하세요. 이 게임 아직도 하고 있네 이랬는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막 게임 그 억까하는 사람들하고는 막 싸웠어요. 뭐 니는 무슨 게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남이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 까냐 이런 식으로 싸웠었는데 레이드 주관권 딱 나오고 나서 그런 사람들 막 채팅 올라오잖아? 가만히 조용히 게임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조용히 게임했습니다. 겁나 울분을 삭히면서 그걸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베스트 한 거 다섯 개만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명이 뽑혔네요. 자, 첫 번째 스크린샷 본블링 아일랜드 스크린샷. 구도 잘 찍어가지고 거의 배경화면급으로 이제 스크린샷 찍어주신 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애니치 빵댕이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스크린샷 올리신 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알렉으로 뒤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 네 번째가 그 카오스 던전 시절 PTSD 유발. 다섯 번째가 모코코 형제.
여섯 번째가 실리안 그 베른 남부 컷신 스크린샷 겁나 타이밍 좋게 찍으신 분. 여섯 번째가 세티노의 비밀 가방 400개 모으신 엘리시아님 스크린샷. 자, 총 76분께서 투표를 해주셨고요. 결과는 정말 갈망좌가 17명이네. 이번 갈망좌 세티노의 비밀 가방 400개 보유자 엘리시아님께서 우승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번 이거는 좀 레전드긴 해. 인터뷰는 자주 했으니까 안 가도 되니까 뭘 가라고 하지 마, 이 사람들아. 이 뭘 갈망가. 내 잘못한 건 없어. 와떠림 할아버지 옛날 옛날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떠림이 형 나름 멋진 말만 하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었는데 25강 찍고 난 뒤부터는. 아니, 25강 찍고 나서 겁나 오지게 나를 타락시킨 거는 너네들이야. 아니, 길 가다가 돌 던지고 말. 나 그전에는 영웅 킹서커 카즈로스의 희망 이러면서 영웅 킹서커 베른성에서 뵙다니 인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25강 무기 들고 딱 찍자마자 베른성에서 막 돌 날라와. 방송을 하면서도 시청자분들과의 좀 거리감이 좀 어느 정도 있었어. 지금은 거리감이 엄청 좁혀져가지고 겁나 막 베스트 프렌드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말해도 돼요? 아니?